이게 386 급진주의가 있어서 그래요. 386은 다원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인 국힘과 민주당이 정치적인 공전 공영에 대해 정치적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 386의 뿌리 안에는 그러니까 이게 적폐청산, 그다음에 적대적이죠. 그다음에 얘네들은 친일파의 청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천적으로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불복 전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훗날 좀 문제가 되는 게그 검찰, 국정원, 조선 조중동 그리고 여기 계신 국힘까지 여기는 그러니까 친일 잔재의 아류고 그다음에 적폐죠. 그러니까 이 공안 기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여기다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검찰 독재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 독재라는 말이 통하는 이유는 그게 그 한동훈 뭐 법무부 장관 누가 검찰이 이러저러하기 나쁘다가 아니라 386의 DNA 안에 그 DNA 안에 그런 검찰, 조선일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뿌리 깊은 적개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86 급진주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뭐 한다니까 언론에서 왜그 그렇게 괴담 정치에 넘어가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뭐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정치관 권력관인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원주의라는 전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도 하나의 정치 세력이고 민주당도 정치 세력이라고 보기보다는 적폐청산 친일파 이런 파트너로 봤기 때문에 청산 대상인 거죠. 그다음에 진리관인데요. 이게 마르크스주의 얘기를 지금도 해야 되는 게좀 그렇긴 한데요. 마르크스주의적 진리관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적 진리관은 노동자 계급의 사상이 있고 자본가 계급의 사상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원자 핵 전문가들의 생각들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자본가 계급 사상에 포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일련의 생각들을 갖고 있고.